아씨. 아. 하지 마세요. 안녕하세요. 내 차를 부탁해 장윤석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BMW G12 740Li 차량이에요. 이 차량은 2017년도 생산 차량이고요. 지금 현재 주행거리가 5만 킬로가 채 안 됐어요. 6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올라가 있고요. 차량이 입고된 이유는 이제 지속적으로 냉각수가 줄어든다는 경고등이 점등이 돼요. 처음에는 뭐 한 6개월에 한 번,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점점 줄어들면서 요즘엔 자주 경고등이 점등된다고 해서 저기 멀리 원주에서부터 여기까지 방문하셨어요. 딜러에 가니까 원래 가솔린은 열이 많아서 좀 줄어드는 게 정상이라고 물만 보충하고 몇 번을 보충만 하셨대요. 뭐 압력을 한번 넣어볼까? 냉각수 압력 테스트할 때 쓰는 장비고요. 요거 여기다 꽂고 한번 냉각수 라인에 압력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. 이걸 한번 넣어서 어디서 압력이 들어갔을 때 누설이 되는지 바로 세더라고요. 바로 세? 점핑을 하면 여기 바로 세네. 이게 지금 통해서 지금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고 지금 이게 센서에서 세네. 센서? 레벨 센서? 그치? 이런 상태인데 왜 몰랐지? 아,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 이 G바디들은 그 가솔린 차량들은 에어컨이 콘덴샤가 따로 없어요. 앞에 있는 라디에이터는 에어컨을 식히기 위한 냉각수, 그리고 터보 인터쿨러에 그 냉각수를 공급하는 라디에이터고, 뒤쪽 라디에이터는 이 엔진 냉각수를 온도를 컨트롤하는 라디에이터예요. 일단 이 탱크 한번 빼보자고. 할당 미션 오일, 엔진 마운트 플러그, 물 새는 거 외에 나머지는 메인터넌스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큰 건 없네요. 야, 1억이 넘는 차들이 5만도 안 돼가지고 이런 고장이 나면 잘못된 거 아닌가? 단자에서 새나 여기? 핀? 그런 거 같기도 해. 아까 단자 빼서 보니까 여기서 뚝뚝뚝뚝 떨어지던데? 여기 아니야? 여기 사이? 여기? 단자가 아니라? 단자에도 근데 선이 부식이 있네? 네. 여기 크랙이, 요게 크랙인 것 같아. 이 누수가 된 게 여기에 이렇게 마른 흔적도 있고. 아마 처음엔 조금밖에 안 샜었을 거야. 센터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. 근데 이거 주행거리 요만큼밖에 안 타는데 벌써 터지는 거는 반칙 아니야, 이거? 많이 반칙이죠. 벤츠도 밸브 나가고, 요즘에 독일 차들 터보 달리면서 완전히 내구성들이 똥 됐어. 벤츠도 옛날의 벤츠야. 차는 뭐다? 벤츠. 차는 벤츠지. 그래도 차는 벤츠야. 제규 아니에요? 어? 원래 제규였지. 차는 BM이지. 지금 우리가 BM을 고치면서 차는 벤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. 자동차는 BM이지. 물이 침투된 것 같지는 않네. 뭐 아직은 단자까지 말썽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고, 이거 작업하면서 보니까 아래가 요즘 바뀌었어요. 아, 그러네. 아마 네.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. 그럴 수도 있겠다. 이게 정품밖에 없는 거잖아. 야, 이 새끼들. 단자도 완전. 그러네. 여기 한번 단자 안에를 비춰보면 네. 나오나, 이 안에 하얀 거? 흰색으로 하나가 마감이 더 돼 있어. 그치? 이게 뭔가 모델이 바뀌었어. 이 금형 자체가 바뀌었거든, 이거. 이 모델이 바뀌었다는 거는 얘들도 이게 뭐가 불량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, 이거. 그치? 여기 위에도 보면 금형이 다 다르거든. 시당초 제작 회사가 다른 것 같은데, 이거? 스위스 거고, 이탈리아에서 바꾸는데. 야, 이태리 보통 폰만 잡고 성능은 개판인 그런 게 이태리 아니야? 아마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. 나온 지 얼마 안 된 차가 벌써. 그리고 저희 저번에 한번 G바디 손님 차 보증으로 보내드렸었는데 여기 벌어져서 왔었거든요. 아, 이것도 쫙 터져가지고. 프리더우스는
딱딱한 재질인데 이게 실제로 이게 잘 부러져요. 이렇게 만지면 또 안 부러진다. 영상에서 보여드리려면 작업할 때 맨날 부러지면서 이게 되게 잘 부러지는데 이거 주문했더니 부품이 개선품으로 이렇게 고무 재질로 이렇게 플렉시블 재질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왔어요. 결국은 이게 제작사에서 만들어 놓고 야, 잘못 만드는 것 같아. 센터에 고증 남은 차들 바꿔줘서 알아요. 아 그래? 알게 모르게 바꿔주더라고. 조용히 바꿔준대요. 이거 타는 사람들 얘기하세요. 아 그러면 BMW에서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? 저 싫어하겠다. 아니, 어차피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. 보증 남으신 분들은 얘기해서 바꾸는 게 나을 거예요. 이 플라스틱 재질은 진짜 진짜 이게 잘 부러져요. 이게 원래 이렇게 뚝뚝 부러지면 안 되거든요. 어느 정도 플렉시블이 돼야지 진동이나 그런 거에 이기는데 이 재질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. 여기 딱 라디에이터 박히는 데 세거든요. 이게 안쪽 항상 확인하. 나 키 안 맞게 하려고 일부러 뜬 거지? 아, 물 때문에. 거기도 잘 부러지게. 아 이거 부러지겠다 잘못되면. 잘못되면 라디에이터도 추가 주문해야 되는 거야? 여기서 이거 내가 부러뜨려야지 유튜브 각이지. 와 진짜 가볍다 이거. 근데 이게 힘을 받나? 오 예. 부러져야 돼. 근데 인트로 따세요. 아, 그래? 자 인트로 영상 다시 찍을 거예요. 엇! 아씨. 아. 방향이 없어? 뭐야? 책밸브 아니었어? 아 여기 이렇게네. 그치? 이렇게 맞네. 탱크랑 요 밑에 호스도 간다며. 이거 뜯으면 아 이 아래쪽으로 가는 호스구나. 아 이게 만져서 어디 호스인가를 봐야 되는데 빼봐야. 딱 여기까지밖에 안 만져지고. 그치 작업선이 거지 같은데? 어? 야, 이거 일단 매니폴드를 떼야 되네? 지금 이게 정품밖에 물건이 없어요. 아직 차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오래됐다 하더라도 좀 냉각수 라인은 정품만 써야 돼요. 항상 강조하지만 냉각수 라인 이런 부품들은 정품이 아니면 수명이 확실히 짧아요. 정품인데도 저 모양인데 일단 한번 분해를 해볼게요. 탈거는 됐고 제일 안 들어가게 감아주고 호스 하나 가려고 흙기를 뜯었어요. 이 호스 네, 새 거고 이게 여기 냉각수 탱크에 원래 샜었잖아요. 요거 네, 냉각수 탱크 꼽히잖아요. 와 미로 같네 이거 완전 같이 붙었네요. 짜자잔 짜자잔 들어갈 땐 무슨 효과음을 낼까? 소. 오케이. 자. 안 찍었어. 나 어떻게 너무 오랜만에 찍어서 모르겠어.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전동으로 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폰으로 쏘는 거고
탈거 했고 키로수 대서 짜잔. 이게 이물질 낀 거 보여요? 그러게요. 있잖아. 우와. 이게 다 쇠가루들. 이게 오일이 떠돌아서 붙은 것도 있군요. 이게 있고 없고 차이는 스탑 앤 스톱. 기능이 있는 차와 없는 차의 차이. 그거 뭔지 알죠? 스탑인 거예요? 응. 그 차이. 이게 없으면 스탑인 거고 없는 거. 쉴 수 있으니까 조심해. 짜자잔. 우와. 제트F 정품이에요. 준하나. 네? 이 시가 상큼하네. 사탕만 찍혀서 눈물이 구멍이 안 나오네. 일단 제일 심하게 눌렸던 조수석을 먼저 보면은 안 보여요? 응, 상해요.